밤 호두책 생각하는 아이들의 책 빨간 사자 동물 올림픽 물에서 결어요 수영 경기가 열리고 있어요. 선수들 모두가 열심히 물을 박차고 앞으로 나가요. 수영법은 네 가지가 있어요. 자유형, 평영, 접영, 배영이죠. 모두 힘내세요. 싱크로나이즈드 선수들이 물속에서 연기를 하고 있어요. 꼭 발레를 하는 것 같죠? 그래서 수중 발레라고도 하죠. 물속에 있는 심판을 찾아보세요. 모두들 멋지군. 와! 물 먹었어! 이 정도야 식은 좀 먹기지. 자꾸만 가라앉네. 다이빙은 누가 멋지고 훌륭하게 물속에 들어가는가를 겨루는 경기예요. 풍덩! 기린과 코끼리가 다이빙을 했어요. 와! 머리야! 자세를 잘 잡아야 해. 여러분은 둘 중 누가 더 잘했다고 생각하나요? 수구는 물속에서 헤엄을 치며 상대방의 골에 공을 넣어 겨루는 경기예요. 골에 들어간 공이 펑 하고 터졌어요. 과연 누가 골키퍼일까요? 난 골키퍼. 또 터졌다. 그만 좀 터뜨리지. 집게발이 문제군. 수영 경기장에 소동이 벌어졌어요. 반칙왕 문어 선수가 긴 다리로 선수들을 꽁꽁 붙잡았어요. 이러면 내가 이기겠지? 아이고, 잡혔다. 이건 반칙이야. 하지만 안 잡히고 도망간 선수가 있네요. 과연 1등을 할까요? 어서 결승점에 도착해야 해. 여기는 카누 경기장이에요. 카누는 배를 타고 키라는 노를 저어 빨리 나아가는 경기예요. 저런, 바위예요. 어이쿠, 부딪히겠어. 물살이 너무 빨라. 위험한 바위와 빠른 물살도 잘 살펴봐야 해요. 생각하는 아이들의 책, 빨간 사자 동물 올림픽, 물에서 결어요 수영 경기가 열리고 있어요. 선수들 모두가 열심히 물을 박차고 앞으로 나가요. 수영법은 네 가지가 있어요. 자유형, 평영, 접영, 배영이죠. 모두 힘내세요. 싱크로나이즈드 선수들이 물속에서 연기를 하고 있어요. 꼭 발레를 하는 것 같죠? 그래서 수중 발레라고도 하죠. 물속에 있는 심판을 찾아보세요.
모두들 멋지군. 물 먹었어. 이 정도야 식은 죽 먹기지. 자꾸만 가라앉네. 다이빙은 누가 멋지고 훌륭하게 물속에 들어가는가를 겨루는 경기예요. 풍덩! 기린과 코끼리가 다이빙을 했어요. 와! 머리야! 자세를 잘 잡아야 해. 여러분은 둘 중 누가 더 잘했다고 생각하나요? 수구는 물속에서 헤엄을 치며 상대방의 골에 공을 넣어 겨루는 경기예요. 골에 들어간 공이 펑 하고 터졌어요. 과연 누가 골키퍼일까요? 난 골키퍼. 또 터졌다. 그만 좀 터뜨리지. 집게발이 문제군. 수영 경기장에 소동이 벌어졌어요. 반칙왕 문어 선수가 긴 다리로 선수들을 꽁꽁 붙잡았어요. 이러면 내가 이기겠지? 아이고, 잡혔다. 이건 반칙이야. 하지만 안 잡히고 도망간 선수가 있네요. 과연 1등을 할까요? 어서 결승점에 도착해야 해. 여기는 카누 경기장이에요. 카누는 배를 타고 키라는 노를 저어 빨리 나아가는 경기예요. 저런, 바위예요. 어이쿠, 부딪히겠어. 물살이 너무 빨라. 위험한 바위와 빠른 물살도 잘 살펴봐야 해요. 생각하는 아이들의 책, 빨간 사자. 동물 올림픽, 물에서 겨뤄요. 수영 경기가 열리고 있어요. 선수들 모두가 열심히 물을 박차고 앞으로 나가요. 수영법은 네 가지가 있어요. 자유형, 평영, 접영, 배영이죠. 모두 힘내세요. 싱크로나이즈드 선수들이 물속에서 연기를 하고 있어요. 꼭 발레를 하는 것 같죠? 그래서 수중 발레라고도 하죠. 물 속에 있는 심판을 찾아보세요. 모두들 멋지군. 와! 물 먹었어! 이 정도야 식은 죽 먹기지. 자꾸만 가라앉네. 다이빙은 누가 멋지고 훌륭하게 물속에 들어가는가를 겨루는 경기예요. 풍덩! 기린과 코끼리가 다이빙을 했어요. 와! 머리야! 자세를 잘 잡아야 해. 여러분은 둘 중 누가 더 잘했다고 생각하나요? 수구는 물속에서 헤엄을 치며 상대방의 골에 공을 넣어 겨루는 경기예요. 골에 들어간 공이 펑 하고 터졌어요. 과연 누가 골키퍼일까요? 난 골키퍼. 또 터졌다. 그만 좀 터뜨리지.
집 개발이 문제군. 수영 경기장에 소동이 벌어졌어요. 반칙왕 문어 선수가 긴 다리로 선수들을 꽁꽁 붙잡았어요. 이러면 내가 이기겠지? 아이고, 잡혔다. 이건 반칙이야. 하지만 안 잡히고 도망간 선수가 있네요. 과연 1등을 할까요? 어서 결승점에 도착해야 해. 여기는 카누 경기장이에요. 카누는 배를 타고 키라는 노를 저어 빨리 나아가는 경기예요. 저런, 바위예요. 어이쿠, 부딪히겠어. 물살이 너무 빨라. 위험한 바위와 빠른 물살도 잘 살펴봐야 해요. 생각하는 아이들의 책, 빨간 사자. 동물 올림픽, 물에서 결어요. 수영 경기가 열리고 있어요. 선수들 모두가 열심히 물을 박차고 앞으로 나가요. 수영법은 네 가지가 있어요. 자유형, 평영, 접영, 배영이죠. 모두 힘내세요! 싱크로나이즈드 선수들이 물속에서 연기를 하고 있어요. 꼭 발레를 하는 것 같죠? 그래서 수중 발레라고도 하지요. 물 속에 있는 심판을 찾아보세요. 모두들 멋지군. 와! 물 먹었어! 이 정도야 식은 좀 먹기지. 자꾸만 가라앉네. 다이빙은 누가 멋지고 훌륭하게 물속에 들어가는가를 겨루는 경기예요. 풍덩! 기린과 코끼리가 다이빙을 했어요. 와! 머리야! 자세를 잘 잡아야 해. 여러분은 둘 중 누가 더 잘했다고 생각하나요? 수구는 물속에서 헤엄을 치며 상대방의 골에 공을 넣어 겨루는 경기예요. 골에 들어간 공이 펑 하고 터졌어요. 과연 누가 골키퍼일까요? 난 골키퍼. 또 터졌다. 그만 좀 터뜨리지. 집 개발이 문제군. 수영 경기장에 소동이 벌어졌어요. 반칙왕 문어 선수가 긴 다리로 선수들을 꽁꽁 붙잡았어요. 이러면 내가 이기겠지? 아이고, 잡혔다. 이건 반칙이야. 하지만 안 잡히고 도망간 선수가 있네요. 과연 1등을 할까요? 어서 결승점에 도착해야 해. 여기는 카누 경기장이에요. 카누는 배를 타고 키라는 노를 저어 빨리 나아가는 경기예요. 저런, 바위예요. 어이쿠, 부딪히겠어. 물살이 너무 빨라. 위험한 바위와 빠른 물살도 잘 살펴봐야 해요.
생각하는 아이들의 책, 빨간 사자. 동물 올림픽. 물에서 결어요. 수영 경기가 열리고 있어요. 선수들 모두가 열심히 물을 박차고 앞으로 나가요. 수영법은 네 가지가 있어요. 자유형, 평영, 접영, 배영이죠. 모두 힘내세요! 싱크로나이즈드 선수들이 물속에서 연기를 하고 있어요. 꼭 발레를 하는 것 같죠? 그래서 수중 발레라고도 하죠. 물속에 있는 심판을 찾아보세요. 모두들 멋지군. 와! 물 먹었어! 이 정도야 식은 좀 먹기지. 자꾸만 가라앉네. 다이빙은 누가 멋지고 훌륭하게 물속에 들어가는가를 겨루는 경기예요. 풍덩! 기린과 코끼리가 다이빙을 했어요. 와! 머리야! 자세를 잘 잡아야 해. 여러분은 둘 중 누가 더 잘했다고 생각하나요? 수구는 물속에서 헤엄을 치며 상대방의 골에 공을 넣어 겨루는 경기예요. 골에 들어간 공이 펑 하고 터졌어요. 과연 누가 골키퍼일까요? 난 골키퍼. 또 터졌다. 그만 좀 터뜨리지. 집게발이 문제군. 수영 경기장에 소동이 벌어졌어요. 반칙왕 문어 선수가 긴 다리로 선수들을 꽁꽁 붙잡았어요. 이러면 내가 이기겠지? 아이고, 잡혔다. 이건 반칙이야. 하지만 안 잡히고 도망간 선수가 있네요. 과연 1등을 할까요? 어서 결승점에 도착해야 해. 여기는 카누 경기장이에요. 카누는 배를 타고 키라는 노를 저어 빨리 나아가는 경기예요. 저런, 바위예요. 어이쿠, 부딪히겠어. 물살이 너무 빨라. 위험한 바위와 빠른 물살도 잘 살펴봐야 해요. 생각하는 아이들의 책, 빨간 사자.